안녕하세요. 우산은 어딨어요? 아, 여기요. 여러분, 제 통영 우산이 어떠세요? 저희 매니저 동생이 비 오니까 쓰라고 줬어요. 고마워. 오늘 기분이 어때요? 아, 너무 좋아요. 팀은 어떠세요? 아, 저 베리 굿이에요. 여러분, 제가 드디어 팀이 생겨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이제 함께 해보는 날이에요. 화려해지고 한가워. 정말 한가워. 왜요? 그럼 원래 찍던 것처럼 찍으면 되죠. 원래 잘 못 찍었거든요. 기대가 되네요. 아, 되게 예쁘게 나온다. 진짜?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뭐라고요?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꾸준히 올릴게요. 혜리가 오면서 이제 자기 이제 못 바꾸라고. 너 바꾸.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진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도파민을 제가 책임져 드릴게요. I'm on the next level. 어머! 일단 제가 지금 굉장히 긴장해 있는 상태인데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콘텐츠를 제가 준비를 했냐면요. 사실 제가 혼자 준비한 것은 아니에요. 여기 PD님이랑 다른 스태프분들이 준비를 해주셔서 저는 잘 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 와플 기계.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스스로 준비를 안 하면 이런 이렇게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이 와플 팬으로 여러 가지 재료를 구워 볼 거예요. 왜요? 왜요? 왜냐면요. 저 하고 싶어가지고 싶었어요. 오늘 구울 재료는 34가지입니다. 제 나이가 34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펭수도 왔어요. 신이나. 겨울에는 추운 게 뭐 당연하고, 여름에는 더운 게 뭐 당연하지. 크리스마스는 더우는 게 당연하지. 여기까지입니다. 크리스마스 캐롤 앨범 낸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고막여우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귀여웠었던 것 같아요. 오랜만이야. 당근입니다. 당근한테 저는 별 감정 없어요. 전 김밥 먹을 때도 당근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은 좋아요. Max. I'm on the max level. 네, 당근 구워 먹자. 아, 그래요? 한 번도 안 구워 먹어. 저렇게 강요한다고, 피디님이. 나는 고기 구워 먹을 때 당근 구워 본 적이 없는데. 네? 당근이지? 모르겠어. 모르겠어. 당근인지 모르겠는데 말밥이지는 알아요. 당근이 말의 밥이잖아. 야, 너 내일 갈 거야? 말밥이지. 부항을 많이 떴고 뭉탱이를 살짝 맞았어요. 어? 이 녀석 꽤나 맛있어요. 일단 말랑말랑해졌고요. 어, 맛있지? 다음은 어떤 음식일까요? 나는 월남쌈이에요. 아주 끔찍한 혼종이 나왔는데요. 드래곤볼에서 피콜로 같은. 맞아? 맞지? 김말이 약간 튀김 먹는 느낌이에요. 느낌이 괜찮으니까 하니까 떠오르는 노래가 있네요.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 채널 고정 옛날 말이라 그랬는데. 잡채. 잡채의 비명 소리가 들리시나요? Max. I'm on the next level, yeah. I'm on the next level. 민속촌 같은 데 있을 것 같은. 뭔가 이걸로 집신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잡채 과자 맛. 그러니까 과자 잡채 맛. 투명 우산 한번 쓰고 박하사탕. 정말 엄마한테 등짝 맞을 것 같은. 저는 곰돌이 젤리를 정말 좋아해요. 근데 요즘에는 살 빼려고 안 먹고 있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 정말 반가워. 벌써 녹는다. 헤이 젤리, 정신 차려. 전 와플 기계 고수예요. 거짓말이에요. 오우. 얘들아 미안해. 내 입술 따뜻한 커피. 그거 뭐지?
제 말 이러지 말아요. 끝이라는 얘기. 기분이 나빠. I'm on the next level. 그냥 피디님 나를 골탕 먹이고 싶었던 거야. 아, 열으라고? 전 계속 피디님 이렇게 하고 계시길래 약간 기분 좋으셔서 약간. 안 하고 싶어. 불나방 같은 스타일이에요. 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드는 스타일. 그리고 나서 하얗게 타주는 스타일. 지쳤단 얘기예요. 중간에 포기하셔도 괜찮습니다. 포기는 내 단어였어. 이따 생길 거예요, 근데. 다음 음식은 김밥. 잘 말아줘, 잘 눌러줘. 제발 이러지 말아요. 꽈배기를 구우면 어떻게 될까? 납작해지겠죠? 잘가. 제 근황은 이렇게 꽈배기를 굽고 있고요. 작품을 열심히 촬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꽈배기 이 녀석도 꽤나 질긴 녀석인데요.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은 이 모습, 저희가 배워야 할 점인 것 같습니다. 누가 이기나 한번 끝까지 해보자고. 네가 이겼어. 또 하필 이렇게 물고기의 모양새로 됐네요. 먹어볼게요. 그냥 딱 그런 느낌. 그냥 딱딱해. 항상 고생하는 우리 창일이. 하이, 맛있어. 복수하고 싶을 때 딱. 복수하고 싶을 때? 항상 우리 마음을 떨리게 하는 바로 이 음식. 배떡 로제 떡볶이. 빨간 떡볶이 대 로제 떡볶이. 로제 떡볶이. 침 나왔잖아요, 지금. 로제 떡볶이. 로제 떡볶이. 로제 떡볶이. 로제 떡볶이. 삶이란 정말 감사할 거 투성이에요. 가장 감사한 거? 태어난 거. 로제 떡볶이. 저희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렇게 나 좀 꼰대인가? 그 볶음밥 할 때 한 볶음밥 밑에 긁어 먹었을 때 그 자꾸 생각나는데? 뭐지? 나 좋아하나? 약간 이런 느낌이야. 찹쌀떡 이런 게 맛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내 삶에 감사해. 어떤 느낌이냐면 벽지 바르는 거 맞아? 도배. 도배 풀 먹는. 가장 감사한 거? 태어난 세상이에요. 팝콘은 뚜껑을 닫으면 안 된대요. 피디님께서 그런 유언비어를 저에게 알려주셨답니다. 제가 작심삼일의 아이콘이잖아요. 작심삼일이다? 그럼 3일마다 또 다시 결심하면 되잖아.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어머! 어떻게 알아, 더! 더! 기계야, 망가져라, 망가져! 여러분, 너무 어머! 내 수박! 수박은 괜찮아? 여러분, 먹고 싶으세요? 자, 수박, 일단 건지고. 사망하셨습니다. 돼지 껍데기 하나에 5,000원! 아까 매우 이렇게 싱그럽고 푸르른 친구였는데 지금 현재 구워서 이렇게 됐는데 굽었어요, 그냥. 종이를 먹으면 이런 맛이겠다. 종이를 먹는 맛이야. 사실 저는 수박이 제일 먹기 싫어요. 약간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러분. 와, 이거 나 아는 맛인데? 잠깐만. 그러니까 전통 음식 중에 분명 있어요, 이런 맛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외국 나가서 외국에선 다들 이걸 맛있게 먹는다고 하길래 같이 먹고 있긴 한데 약간 내 입맛은 안 맞는. 엄마가 해줬던 어떤 음식 중에 뭐였던 것 같은데. 함께 알아봐주라. 호박전. 호박죽 먹을 때 이 느낌이. 맞아, 내가 우리 엄마가 해줬던 음식이라고 했잖아요. 호박죽 먹을 때 진짜 단 호박 했을 때 날 수 있는 맛.
BANANA 바나나입니다. 여러분 바나나가 구워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뜨거워진다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예쁘게 나온다 진짜. 네 지금 조금씩 조금씩 눈꺼풀이 꺼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볼게요. 몇 개 했어요? 14개. 아 그러면은 다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 나이만큼만 굽기로 했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 14살이에요. 우와 14살이에요. 원래 제 나이만큼 34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제 퇴근해 볼게요. 아 비가 많이 오네. 가볼게요.